안녕하세요. 초보탈출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차선 변경을 쉽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한 가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차선 변경 요령 영상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이 영상 꼭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우리 초보 운전자 여러분들은 보통 운전을 하시면서 차선 변경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그 거울부터 보게 되죠. 사이드미러부터 봅니다. 사이드미러부터 보고 옆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알려드린 이거 판단 잘 하시면 차선 변경 굉장히 많이 쉬워지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 많이 질문하시는 차가 많은 곳에서 차선 변경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차 많은 곳에서 차선 변경 하실 거면 지금 오늘 알려드리는 이 내용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디로 들어갈 건지 판단하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갈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할 거다 한다면 요 옆에 보이는 이 차 뒤로 들어가야 되겠죠. 사이드미러 봤을 때 저 뒤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차들이 계속 많다, 많은 상황이라면 내가 보고 있는 그 차 기준을 하나 딱 잡고 그 차 앞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뒤로 들어갈 건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사이드미러로 뒤를 봐도 차들이 굉장히 많죠. 이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깜빡이를 켜주고 왼쪽 저 흰차 앞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옆 공간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인지 앞차와 뒤차 사이의 공간, 사이 공간을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요 공간 판단하는 능력만 되셔도 차가 많은 곳에서 차선 변경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지금 예를 들면 방금 뒤에 있던 흰차를 앞으로 보냈어요. 그럼 여기서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얼른 속도를 내서 이 차 앞으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이 차 뒤로 들어갈 건지. 깜빡이 켜주고 이 차 뒤로 들어가야 되겠죠. 뒤에 차가 있지만 옆 공간에 앞차 흰차와 뒤에 오는 회색 저 승용차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단순히 이렇게만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하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들어갈 공간 빨리 설정하기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막 칼치기를 하는 차들 있죠. 칼치기를 하는 차, 제가 지금 막 달려서 우측에 있는 저 흰차 앞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칼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 흰차를 보는 게 아니라 흰차 앞에 있는 공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 공간에 들어가게끔 속도를 맞춰서 속도를 더 낸다거나 속도를 맞춰서 진행을 하겠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거 칼치기를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차선을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왼쪽 트럭이 있어요. 뭐 물론 일부러 제가 지금 맞춰서 나란히 가고 있기는 한데 내가 일부러가 아니라 상대가 옆에 딱 붙어서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럼 빠르게 판단해서 저 트럭 앞으로 들어갈 건지 뒤로 들어갈 건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 옆에 뭐가 있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옆에 뭐가 있으면 빠르게 판단하셔서 그 앞으로 들어갈 건지 그 뒤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 뒤차에 뒤로 들어갈 건지 이렇게 빨리 판단하는 거. 난 저기로 들어가야 되겠다 판단하는 게 빠르게 돼야 차선 변경이 쉬워집니다. 차가 많은 곳에서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상황들이 자꾸 넘어가는데 이번에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보통 차선 변경해야지 그러면 거울을 보고 거울에 있는 뒤차만 신경을 씁니다. 보통 그죠? 그래서 뒤차가 가까운지 빨리 오진 않는지 단순히 이것만 판단하고 무조건 옆으로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는데, 차선 변경은 단순히 옆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뒤대각선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전방대각선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차선 변경 영상에서는 항상 차선 변경은 대각선 전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달리고 있으니까 대각선 전방은 맞죠. 내가 밟고 앞으로 밟고 갈 곳은 대각선 전방에 보이는 그 공간이지만 어떨 때는 속도를 늦추면서 약간 대각선 뒤로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좀 붙어주면 좋겠는데 또 안 붙어주네요. 자, 예를 들어서 나 여기 차선 변경해야지 하고 깜빡이를 킵니다. 그랬더니 이거 흰차 얘 안 되겠네, 얘 뒤로 들어가야 되겠네 하고 지나가면 그 뒷공간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아 저 차 보내고 가야지 하면 속도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브레이크에 발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중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악셀에서만 발을 떼셔도 속도가 감속이 많이 됩니다. 물론 노면에 따라서 내리막길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본 평지 기준에서도 악셀에서만 밤을 떼주는 것만으로도 감속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측 상단에 띄워드리는 정속주행 요 영상을 보시면 요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들어갈 공간이 뒤쪽이라고 해서 속도를 빠르게 늦춰준다고 브레이크를 막 밟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속도를 빠르게 막 내서 설정한 공간이 저 앞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왼쪽에 있는 지금 이 까만 차 앞에 차가 없고 달리는 중이라고 볼게요. 쭉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갑니다. 근데 뒤에는 따다다다닥 붙어있어요. 그리고 앞은 뻥 뚫려있어요. 그럼 내가 속도를 쭉 내서 저차 앞으로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과속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 그 방법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뒷차들을 쭉 다 보내고 더 뒷공간을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지금도 왼쪽으로 또 넘어가 볼 건데 일부러 속도를 좀 늦추면서 왼쪽 흰차를 보내볼게요. 자, 지금 이 순간 차선 바꿔야지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흰차가 옆에 쭉 갑니다. 아, 그럼 나 쟤 보내고 이 뒤로 들어가야지 했는데 뒤에 또 까만 차 있죠? 그러면 지금 앞 보면서 얼른 이 뒤로 들어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로. 이해되셨나요? 무조건 아, 차 와서 못 들어가겠다. 차 와서 못 들어가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저 차가 있네? 얼른 그 뒤까지 공간을 확인하면서 아, 그럼 나 저 까만 승용차 보내고 그 뒷공간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저기 공간이 보이네 하면서 사이드 미러로 거기까지도 체크를 빠르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도 왼쪽으로 차선 변경 해야지. 까만 차 빨리 오네. 나 그 뒤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빠르게 판단하시는 거. 어디로 들어갈지. 쟤 때문에 안 되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갈지 빠르게 판단해 주기. 다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사이드미러 체크했을 때 뒷차가 막 달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요런 순간 왼쪽으로 차선 바꿔야 되는데 거울 봤더니 차가 있어. 그럼 나 얘 보내고 이 뒤로 들어가야지. 보내면서 뒤로 바로 들어가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봐드리면 우리 초보자분들 무조건 차선 변경할 때 사이드미러 보고 옆에 차가 있나 없나 그리고 옆에 뒤에 있는 차가 빠르게 오나 안 오나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는데 차가 많은 곳에서는 그거 하나만 체크한다고 쉽게 차선 변경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많은 곳에서는 사이드미러로 체크를 하고 빠르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없다면 그 차 뒤까지도 빠르게 체크를 하셔서 나는 저 차 뒤로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저 차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빠르게 내가 들어갈 공간을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차선 변경 무조건 사이드미러로 옆차 그리고 바로 뒷차만 체크할 게 아니라 들어가기 힘들고 타이트하다면 뒷차의 그 뒷공간 그리고 그 뒷공간까지 그리고 전방시야로 앞공간까지 한꺼번에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